제가 팬 여러분들과 팬미팅에 와서 레이가 이제 민석이한테 한마디씩 했으니까 한마디 했으니까 우리 멤버들도 이어서 약간 좀 저 민석이를 좀 울릴 수 있는 말들을 준비했지? 차들 내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거 따로 얘기했어요. 아 진짜? 그럼 차, 어떻게 누구부터 얘기할까? 자 그러면은 아니야? 저기 수호랑 소영이 먼저 한번 해봅시다. 네. 소영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얘기 연습하더라고요. 아까 되게 좋았어. 민서가 민서가 민 야 야 민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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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회로 끝. 그러면 가을이다 손. 아 가을을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에? 아 제 생일이 가을이어서 9월이어서 아이 참 진짜 As most of you know by now, I'm actually British and have been struggling for some time to fit in across the pond, as it were, and I'm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coming home to see all my friends and loved ones in the UK. Ta-ta. (웃음) 헤어플레이 합시다 여러분. 야 변백현 이거 탄다고? 백현이 정말 정말 백현이
자, 여자친구 있으면 어디로 갈 거예요? 지금 느낌 그대로 내가 여자친구 있어 지금 어디로 갈 거예요? 왜 그랬어 나한테? 김포를 가라고 뭐 어디를 가라는 거야 지금? 자 어디요? 네 저도 정복 안 돼요. 안 돼요. 중복 답변 안 돼요. 중복 답변 안 돼요. 네. 자 종대 어디로 가고 싶어요? 저는 예. 네. 진짜 그냥 마음 속에 있는 말을 해주면 돼요. 네. 저도 여자친구와 함께 사실은 바다를 보러 가고 싶어요. 바다. 네. 동해, 남해, 뭐 서해 어디? 저는 동해요. 동해. 속초. 해가 먼저 가장 뜨는 동해로 가고 싶어요. 일출을 보고 싶다. 네, 네, 네. 그럼 그 전날 내려가야겠네. 체리진. 어우, 정대. 녀석. 아, 거기까지는 예,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게요. 네. 민소가 잘 나와. 머리 제가 밀면 안 돼, 형 머리. 치료 안 하고. 민서가 잘 가라. 준이 오늘까? 어우, 냄새. 냠! 냠냠냠! 염! 냠냠냠! 염! 가야지, 아니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아니 이거 가야지, 이렇게 가야지. 아니야, 야야 가야지. 안 가지. 가야 돼. 너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가야지, 오른쪽으로 가야지. 봐봐, 형 이렇게 내려가지. 이쪽 내려가고 또. 이렇게. 오우, 그 소시 짜네. 난 못 하겠고. 했다고 뭐 또 아니 아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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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히 편히 아, 다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전담을 해가지고 계속 뭐 엑소 멤버 때부터 지금 솔로 앨범까지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레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열정과 식지 않는 열정과 그리고 이 뭔가 뭘 아직까지도 계속 뭔가 갈구해요. 정말 연습생일 때처럼 뭔가 더 잘해야 되고 더 되고 싶고 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정말 실력이 계속 상승을 하는 멤버인 것 같아요. 고마워 날 만나서 결 같았던 네 모습이 보여 나를 기다려왔던 너의 짙은 향기 깊은 울림 알 수 없는 강한 이끌림 너를 향한 나의 두 날개 펼쳐주고 싶어 Oh no.
네. 아, 아유. 좋다. 아. 그래서 SM 소속이거든요. 네. 엑소 친구들이 막 우르르 뛰어나가는 거예요. 네. 왜 저러나 했더니 그 뒤에 엘리베이터에서 윤호윤 약간 도망다닌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 아~ 왜냐면 위험하네요. 한 번 잡히면 10분 동안 면담을 해야 되는. 조심. 감사합니다.
돼요.